어쨌든 이렇게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과 수강 완료! 다음 수업으로 바로 이동해 볼까요? 반도체 공정 장비과라는 곳인데요. 아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들으셨죠? 이곳이 바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반도체 공정 장비 사용법을 익히는 곳입니다. 그나저나 이 복장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어디 반도체 관련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반도체 공정 장비과에서 네. 지금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하는 수업 시간, 웨이퍼를 통해서 칩을 만드는 제조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일과 네. 또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어찌 보면 장치, 기기들을 직접 컨트롤하고 직접 수리하고 직접 체크를 하면서 작업하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합니다. 그거를 소규모로서 경험을 하고 양산 라인에 가게 되면 네. 충분히 자기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네. 아 교수님 근데 진짜 이게 거의 딴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아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옷을 갈아입었었는데요. 일단 뭐 그냥 입으라고 하니까 입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갑갑해지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입어야 되나요? 일을 하면서 이걸 계속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이거를 계속 입고 유지를 해야지 나중에 회사 가서는 일하는 그 8시간, 10시간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있는 수업 받는 4시간 정도를 못 입고 적응을 못 한다면 회사 가면 더 힘들지 않을까. 복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실전과 같은 실습을 임하는 우리 학생들. 저도 더 파이팅 해야겠어요. 솔직히 반도체라는 말만 들으면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데 네. 그런 일을 배우면서 저희가 그 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망이 있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좀 더 체계화된 것도 이제 제가 습득을 하고 이 장비에 대한 것도 습득을 하면서 흥미가 많이 생기긴 했죠.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정 장비과 수강 완료! 정신없이 수업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많이 주신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얼마만에 먹는 학식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학식은 정말 꿀맛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는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뭔가 체험하고 직접 손으로 뭘 하고 이래야지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이제 남은 강의 더욱 열심히 수강해 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3교시 과목은 반도체 테스트과입니다. 이 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전 공정과 후 공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앞서 만난 학과들이 전 공정이라면 유일하게 이 학과만 후 공정을 배우는 과라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기술이 기존의 전 공정의 미세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그 후공정은 쌓고 붙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후공정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많이, 더 빨리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들을 교육하는 것이 저희 테스트과입니다. 쉽게 말해 피자로 예를 들자면 피자를 만드는 것이 전공정, 피자를 자르고 예쁘게 포장하거나 상품 검수를 하는 것이 후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바로 이 후공정이 뜨는 추세라고 하네요. 예, 뉴스를 보고 해도 이제 요즘은 후공정이 대세 되게 유행이다. 네. 잘 된다라고 해서 후공정 쪽에 유일한 과인 반도체 테스트과를 선택한 것 같아요.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A부터 Z까지 다 배우고 있고 후공정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회로나 회로 결선 PLC라고 하는 저희가 직접 회로를 구성하는 것도 해봐가지고 광범위하게 많이 배운 학과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광범위하고 다양한 거를 많이 배우는 만큼 앞으로의 진로도 굉장히 뭔가 방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혹시 가고 싶은 진로를 선택한 게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 선택한 건 없지만 여기가 안성이다 보니까 근처에 네. 오사트 기업들도 많아가지고 그쪽을 한번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교시 반도체 테스트과 수강 완료. 어느덧 마지막 수업인데요. 반도체 장비 개발과라는 곳입니다. 그 어느 학과보다 이름 자체가 직관적이어서 반알못인 저도 단번에 딱 감이 온 학과였는데요. 네,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공정이 필요한데 그 공정에는 다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기구 설계 분야를 네, 교육한 학과인데 저희가 모듈이나 장비 그리고 시뮬레이션 검증 등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를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학과입니다. 건축의 설계학과가 있다면 반도체 장비를 설계하는 반도체 장비 개발과가 있다. 고가의 장비를 만들기 전에 컴퓨터로 미리 설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반도체 장비 개발과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어쨌든 사람이 못 만들거든요. 네. 왜냐면 미세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하니까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쪽으로 오면은 아무래도 전망이 엄청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미 취업해 계신 선배님들한테도 여쭤봤거든요. 네네. 네, 정말 실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재밌어서 재밌어요?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습이 생각보다 재미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뭔가 나의 진로는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목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장비 개발과다 보니까 네. 과의 특성에 맞게 네.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네. 그런 회사에서 설계나 개발 파트의 직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준 우리 교수님, 학생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하루 학생들과 함께 반도체 전문가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곳 학생들은 반도체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이 시대, 여러분들도 반도체라는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보는 건 어떨까요? 꿈과 기술이 만나는 이곳, 경기도 안성으로 오세요.